What's good,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던 비디오를 볼 텐데, 제가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보니까 한 10여 편을 올렸습니다. 아직 뭐 제가 몽골힙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라요. 저는 아직도 뉴비라고 생각은 하는데, 초창기부터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봐달라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의 음악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은 한국 아티스트 네임이 오양가라고 불리는 아티스트고, 영문으로 보니까 유라노스라는 네임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라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의 캐릭터나 이분의 바이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분이 뭐 브이로그 올린 거, 심지어 이분이 사이니어에 출연하신 거 또 다 보게 됐어요. 제가 그만큼 TV를 안 봐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한국 드라마 스토리를 더 모를 수도 있어. 한국 사람이라고 막 K-POP에 관심 많고 막 한국 드라마에 관심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한국 힙합에 대해서 뭐 컨텐츠를 본다라든가 미국 힙합에 관련된 뭐 비디오를 본다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의 그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 때문에 한국분이신가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 한국어 가사를 이렇게 구사하는 게 그냥 뭐 자연스러워가지고 전혀 이분이 몽골 분이시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워낙 넓고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 소개할 수 있는 음악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은 거의 다 힙합 아니면 R&B가 대부분이죠. 네, 제가 두 곡 정도 이분의 음악을 인상 깊은 거를 찾았어요. 지금 오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할 STFU라는 이제 뮤직비디오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분의 바이브를 좋아하는 이유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노래를 굉장히 순수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라임이나 플로우 뭐 있는 싱잉 랩처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공식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순수한 느낌으로 부르시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두 번째는 이분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되게 좀 맑고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외국인 리액션 유튜버들이 많이 다녀가시긴 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처음 이분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First time listening to 이제 오양가의 음악 뭐 이런 걸로 이제 제목을 지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2020년 5월 1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되었고, STFU라는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STFU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약자죠. 제가 그 약자에 대해서 풀 이제 스펠링을 다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라누스 오양가님의 STFU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노을 지는 컬러가 내 자켓 컬러와 똑같네? 놀란 게 한국어 가사를 요즘 한국 가수들이 부르는 식으로 부르세요. 발음을 일부러 흘리셔. 덥스텝 바이브예요. 에이셉 락의 Wild for the Night 같은.
약간 가사가 한국어로 얘기하시니까 되게 이해가 빠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I don't give a F, 약간 이거예요. 축약해서 말하면 그런 느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나 이 파트가 들으면서 계속 맴돌더라고, 귓가에. 바이브가 되게 자유로운 게 느껴져요. 벌스에서 느껴져. 아까는 되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벌스를 이어가시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 오. 록스타 바이브네요. 연출이나 느낌이 되게 하이파다, 그쵸? 네, 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약간 그런 하이파한 연출들 있잖아요. 되게 아티스틱한 느낌도 주면서. 몽골 가수분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가사를 듣게 되니까 되게 나도 모르게 한국 가수분이신가 싶을 정도로 착각이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되게 흥미로웠어. 진짜 흥미로웠어. 제가 저희 채널에 뭐 1400개, 1500여 개의 리액션 비디오들이 올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의 아티스트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했는데 바이브는 이분이 가장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로워. 뭔가 뭐 격식이나 뭐 규정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가장 나다운 게 뭔지를 보여주는 벌스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았어요. 가사는 아무래도 STFU라는 단어에 그 주는 임팩트가 강렬하긴 하지만 뭔가 순수해 보이는 느낌도 그만큼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음악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할 건 아니지만 이분이 최근 공개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이트라는 뮤직비디오도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자유로움과 순수한 바이브가 이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주행한 음악들을 들어보면 그랬어요. 어떻게 자신의 스토리를 음악으로 풀어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바이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목할 것 같고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 커리어를 앞으로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